안녕하세요. 곡생 기타의 곡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라는 곡입니다. 원래는 1970년도 캣 스티븐스라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포크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미스터 빅이 아주 멋지게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가 참 멜로디 라인도 이쁘고 참 컴팩트한 곡인데요. 전체적으로 진행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코드 진행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본인 걸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총 8가지 코드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코드가 두 가지 펌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간결하게 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 걸로 만드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D마이너 코드입니다. 악보 다이아그램 상에서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근음입니다. 베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그 줄의 윗줄, 악보 다이아그램 상에서는 아래로 표기가 되어져 있죠. 기타 줄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근음 아래 줄 상에서는 위의 줄은 다 뮤트, 소리가 안 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자 표시가 바로 그 표시입니다. 다음으로 A코드입니다. 여기서도 5번 줄의 개방현이 빨간색이 칠해져 있죠. 6번 줄은 뮤트이네요. 다음 G7, 그 다음 G마이너 코드입니다. 3번 프렛 바렛을 열심히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손가락을 쫙 펴줘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C코드, 다음으로 F코드. 1번 프렛 전체를 바렛 해주시고요. 5번 줄과 4번 줄은 3프렛, 그리고 3번 줄은 2프렛이죠. 다음은 F메이저 7. 1번 줄 살려주신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 줄에 3프렛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6번과 5번 줄은 뮤트예요. 다음으로 B플랫.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1번과 2번 손가락을 쫙 벌리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3프렛 벌어져야 돼요. 다음으로 G코드와 A코드를 한 번씩 더 나올 건데요. G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폼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런 폼으로 사용됩니다. 5프렛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네, 마찬가지로 5프렛에 4번 줄이 빨간색에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6번, 5번 줄은 뮤트이고요. 여기서 16분음이 4개 나와요. 순서대로 4번, 3번, 2번, 1번. 그리고 요만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또 A코드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6분음 4개. 4, 3, 2, 1. 이런 진행이 나옵니다. 요 A코드와 이 A코드는 같은 A코드예요. 다만 좀 더 높은 음이 나오는 4번 줄을 루트, 베이스로 하는 코드를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리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폼, 곡 노래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이 노래는 컴팩트한 리듬의 진행과 순서의 진행이 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리듬 잘 보시게 되면 1, 2, 3, 4, E, and A. 다시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읏 업, 읏 업. 그 다음 리듬은 원 박자, 첫 번째 박자를 1, E, and A로 쪼개져요. 1, 2, 3, 4. 네, 그리고 코드는 두 박자 두 박자씩 잘라지니까요. 정박자 계열의 리듬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인트로 네 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다음으로 A파트 진행입니다. A파트는 원래는 8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8마디 더하기 1마디에서 총 9마디인데요. 마지막에 6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마디 패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에 사용되어져 있던 리듬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데요. 한 가지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C코드 잡고 마지막 13번 마디 보시게 되면 끝 E, and a, 2, 3, 4 이런 리듬이 나오는데요.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폴 길버트, 미스터 빅 기타리스트는 여기다가 멜로디 라인을 집어넣었어요. 도 1번 줄에 7프렛, 그리고 1번 줄에 6프렛, 10프렛입니다. 그 다음에 5프렛, 라예요. 그 다음에 3프렛, 솔. 이거를 한 박자씩 나눠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진행이 한번 나와요. 이때 1번 줄을 제외하고 저는 2번 줄도 살짝 대주면서 뮤트를 시키고 있죠. 혹시라도 잔여 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스트로크를 1번 줄만 치는 것보다는 좀 두 줄을 이렇게 비슷한 부위로 치는 게 조금 더 그 노래의 다이내믹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리듬이 나오다가 이렇게 단음만 나오면 좀 심심해질 수도 있고 소리가 좀 비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요. 두 줄을 같이 치면서 코드의 느낌을 좀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A 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플랫까지요. 플랫 G마이너 A에서 2 N 그리고 여기서 멜로디 라인 도 C플랫 라 소.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입니다. 8마디 진행인데요, 중간에 리듬이 바뀌어요. 리듬은 1 2 3 4 이런 리듬이 나오는데요, B플랫과 C 두 마디씩 15번 마디, 17번 마디에 박자가 세 번째 박자부터 멜로디 라인들이 한 번씩 나와요. 먼저 B플랫 나오는 포인트에서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 미, 레, 도, C플랫, 라, 솔, 파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런 진행인데요, 요 음 대신에 C로 바뀌게 돼요. 다음 진행에서 B플랫이 나올 때는 베이스라인 진행인데요, 도도레파파파레도 이런 진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G코드와 A코드가 이렇게 16분음표 4개씩 세번째 박자, 네번째 박자를 책임지게 됩니다. 마지막 마디 21번 마디예요. 자, 그럼 B파트 진행을 멜로디 라인과 함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여기서 그 다음 C로 이동해요. It's hard to bear just but a smile girl. 여기서 도도레 파파파레도 그 다음에 또 F로 가죠. Ooh, baby baby where's the one. 여기서 그 다음 C로 I always remember you like a child. 그 다음 G, A. 그 다음 순서는 도돌이표 돌아가서 A파트와 B파트 다시 반복하고요, 이번엔 인터루드 4마디가 나오게 되네요. 인터루드 4마디는 인트로와 똑같으니까 그 설명 보시고 연습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다음에 B파트 4마디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 그리고 B파트 4 더하기 1 해서 5마디 진행인데요, 앞에 B파트에서의 그 앞에 위에 4마디를 잘라버리고 밑에 다섯 마디만 붙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멜로디 라인이 요 진행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번에는 옥타브 톤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자, 옥타브 톤이 무엇이냐 하면 요 단음만 치기 좀 심심하니까요, 한 서클, 한 사이클 밑에 있는 다른 음, 다른 도를 같이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2번 줄은 뮤트를 시켜주셔야 돼요. 기타에서는 요 간격이 옥타브 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C플랫으로 가지기가 좀 애매해지니까 여기서 C플랫은 여기 거를 이용할 거예요. 2번 줄에 11프렛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간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겠죠? C플랫, 그리고 라, 그리고 솔. 여기에 똑같은 리듬을 적용시키면 돼요. 말로 좀 어렵죠? 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파트 5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But if you wanna live, take you can. Often make a night of not a silhouette. 여기서도 one e and a two and 그리고 옥타브 나오죠.
그 다음 진행은 B파트가 다시 8마디씩 두번 나와요. 그래서 진행이 총 16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건 도도레파파파레 도에서 여기서는 멜로디 라인이 조금 색다른 멜로디 라인이 한번 나옵니다. 베이스 라인인데요. 레를 거치지 않고요. 도도파 그 다음에 라로 갈 건데 도도파 그리고 여기 솔에서 한번 이동한 다음에 그대로 빠지고 이런 진행이에요. 연결해보면 이런 진행입니다. 그러면 8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Maybe it's the wild world. 그 다음 C로 이동하죠. Goodbye, just about a smile. 여기 똑같아요. 다시 F로 baby, baby, it's the wild world. 그 다음 또 C로 가는데 첫 번째 박자는 쉼표가 한번 나오죠. 그래서 원이 N B플랫 가죠. F 가고 여기서 나와요. 그다음 마지막 B 파트 8마디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서는 진행은 똑같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방금 전에 엑스트라하게 나왔던 그 멜로디 라인, 베이스 라인은 안 나오고요. 앞에 진행과 똑같이 나와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Ooh, baby, baby's the one. 멜로디 라인. 그다음 C로. Hard to bear, just to put a smile. 다음에 F로 B플랫 그 다음 C로 가는데 박자 원 지금까지 미스터빅의 와일드월드 강의가 진행되어졌는데요. 잘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길 권해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해보고 또 참고해보고 강의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을 가지시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한 겨울 되시길 권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생기타의 고쌤이었습니다.